실은 도훈이 어머니께서 이것저것 시도는 많이 해보셨어요. 그런데 네. 조금 이제 상처도 좀 받으시고 좌절하신 면이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아무래도 이제 상처받을수록 자꾸 집에서 저렇게 셋이 뒹굴면서 자꾸 집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네. 이럴 때일수록 밖으로 많이 나가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쉬시고 계신 어떤 문화센터라든지 뭐 유치원 이후에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제 같이 외부 활동 같은 거 하시는 시간 또 날씨도 좀 덥고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 곳에서 자꾸 부딪히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계속 궁리를 하고 계시는 건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엄마의 문화나 이제 친구 숫자가 우리 아이에게까지 가잖아요. 그래요. 같이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엄마들 친구도 많이 만들고, 우리 아이 도훈이 친구도 많이 만들까 궁리를 하시려면 또그 문화적인 강점을 이제 무기로 삼으셔서 먼저 초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고국의 어떤 전통 음식 같은 거 대접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간식도, 아이들 간식도 또 어머님이 이제 일도 관두셨으니까 그 많은 시간에 이제 요리를 하셔가지고 아이들에게 먼저 베푸시는 이제 이런 어떤 시도들이 모이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반적인 어머님들도 다 갖고 있는 고민이에요. 뭐 맞아요. 일을 하고 있다거나 시간이 부족해서 그리고 뭐 성격이 소극적이라든가 그런 엄마들도 다 그렇죠. 하고 있는 네, 맞아요. 고민이거든요. 요 과제를 좀풀수 있는 선생님만의 어떤 지혜, 노하우가 있다면 좀. 실은 이제 예. 저도 일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네. 많은 시간을 이렇게 지금 들여가지고 이런 걸잘 못해요. 저도 실은. 그래서 네.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어떤 그룹이 형성되는 것들이 이제 기본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치원 후에 아이들이 같이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놀이 시간을 같이 갖는다든지 결국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고 네. 이제 많이 기다리시고 계세요. 어머님도. 몇번 거절을 당하셨기 때문에. 상처를 좀 받으셨거든요. 그러시구나. 이제 안 되면 먼저 만드셔도 되고요. 네. 충분히 그러면 성격이 되시거든요. 네. 네. 적극적으로 뭐 중국어 반을 만드셔도 좋고, 반에서. 그렇죠. 티타임을 하셔도 좋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액티비티를 같이, 활동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그룹을 참여도 하시고, 이제 만드는 노력을 이제 계속 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은 동네 문화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자꾸 스며드시는 이제 그런 걸 포기하지 않으시고, 뭐 같은 동 어머니의 모임? 뭐 이런 뭐반 모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열심히 꾸준히 이제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